이어를 꺾었습니다. 네. Ladies and gentlemen, our next fight of the night is a reserve match in the Road FC Openweight Grand Prix Tournament presented to you by Xiaomi. 男方选手身高180公分, 体重104.3公斤, MMA 综合格斗战绩12战10胜2负, 擅长拳击巴西柔术, 来自于圣天道搏击俱乐部, 他就是来自于我们中国的红方蓝方选手, 로드FC 첫 번째 경기입니다. 첫 경험을 준비하고 있는 중국의 홍한동 선수입니다. He stands 180 centimeters tall. His official weight 104.3 kilos. His professional record stands at 10 victories after 2 defeats.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홍한동 선수가 먼저 소개했습니다. 与他对阵的选手 红方选手身高183公分, 体重120.4公斤, MMA 综合格斗战绩15胜14负, 擅长摔跤, 来自于 Fujita Team, 他就是日本格斗界的传说, 亚洲第一个让格斗沙皇菲多埃米连科站立不稳的不老的传说, Fujita Kazuyuki. And here's FC 047 부자드 그랜프 레전드 매치 출전합니다. 일본의 후지타 카즈유키입니다. 120.4 kilos. He holds a veteran's record of 15 victories opposite 14 defeats. He represents Team Fujita, fighting out of Japan. Kazuyuki Fujita. 저력을 갖고 있는 후지타 카즈유키입니다. 매 회合的 비赛 시간은 5분钟. 当时主裁是传奇裁判 Herbert Dean. This match will consist of 3 5-minute rounds, and your referee is Herb Dean. 이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는 무제한급 그랜프리 준결승에 진출한 선수 가운데 부상으로 빠지는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몸의 두께는 확실히 후지타가 아직도 두껍네요. 아, 그렇죠. 공한동 선수보다. 두께는 두껍고요. 그래서 뭐 10살의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근력이나 뭐 스피드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지타 카즈유키 대 공한동의 대결입니다. 무제한급 그랑프리 리저브 매치입니다. 우선 싸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잽을 뻗었던 공한동인데요. 자, 케이지로 몰아줍니다. 후지타 카즈유키. 헤드락이 안쪽을 파면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일단 아래쪽으로 가면서 뽑을 준비를 해주고 있는 후지타 카즈유키입니다. 그립이 완벽하진 않은데 네. 그립을 확실히 잡고 넘겨야 할 텐데요. 이러면서 또 체력이 빠질 수 있습니다. 후지타 카즈유키. 케이지 쪽에서 시간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어부님 주심이 계속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더 많은 움직임을 독려해주고 있는 허브딘 주심. 후지타 카즈유키 그립이 뭐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아, 지금 싱글 바깥쪽이죠. 쪽에서 뽑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버텨내는 공한동. 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후지타 카즈유키 머리를 밀어내고 있는 공한동. 아, 뽑았습니다. 뽑아서 택다운 성공. 후지타 카즈유키 천천히 한 발자국씩 접근해주고 있습니다. 예, 후지타는 전성기 때는 정말 막 바닥을 아, 네. 바닥을 쳐지나가는 울찬제비처럼 바닥 태클을 걸던 레슬러거든요. 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까지는 못 움직이고 케이지로 상대를 몰아넣고 일단 그립을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면서 이제 택다운을 노리는 그런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착 상태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허브딘 주심이.
다가가는 허브딘 주심. 딥복싱 해주고 있는 후지타 카즈키. 공안동 선수도 뭐 이렇게 후지타 카즈키 선수를 돌려놓는다든지 네네. 뭐 이런 행동은 좀 안 하고 있네요. 네, 못 보여주고 있죠. 한번 안면쪽에 펀치를 넣어봤었던 후지타 카즈키. 공안동 선수가 여기서 어떻게든 돌려서 나와서 네, 네. 타격전으로 끌고 가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몰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예상과 좀 다릅니다. 의외의 양상입니다. 네. 뭔가 좀 허브딘 주심이 브레이크를 시킬만 하면 움직이고 그랬는데 결국 뛰어놓습니다. 네. 와스 비틀거리는데 왼쪽 카운터 다시 케이지로 몰아줍니다. 저 보핸드가 이제 효도르를 비틀거리게 만들었던 그 히트였죠. 네. 네. 케이지로 갑니다. 자, 한 싱글렉. 아, 공안동 대응이 안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치? 아, 후지타 카즈키 압박이 워낙 강해서일까요? 큰 대응이 없습니다. 좀 지치기를 기다리는 걸까요? 네. 네. 시간은 계속 흘러 지금 1라운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액션. 허브딘 주심의 목소리를 이렇게 자주 들을진 몰랐네요. 네. 움직여달라고 네. 사인을 줬고요. 아, 브레이킥. 파이팅! 야, 뒤쪽을 잡아주면서 짧은 어퍼를 시도했는데 복부 헤드킥. 다시 케이지로 몰아주고 있습니다. 후지타 카즈키. 자, 오! 무너뜨렸고 결국 테이크다운을 가져갑니다. 후지타 카즈키. 어느새 10초가 남았습니다. 네. 사실 1라운드가 를 넘기지 못할 거다라는 어떤 그런 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노입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후지타 카즈키가 경기를 주도했다고 봐야겠죠? 주도했죠. 네, 케인 쪽으로 몰아서 컨트롤 해줬고 택다운도 이끌어냈습니다. 네, 두 차례 정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점수를 가져간 후지타인데 이렇게 체력적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을까? 아, 네. 이게 이제 2, 3라운드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아, 김승현 해설도 예상했던 진행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아, 전혀 아니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후지타 카즈키 선수의 체력이 빠지진 않을 것 같은 게 네. 공안동 선수가 이렇다 할 저항이 없었죠. 네, 저항이 없어요. 네, 그래서 네. 아마도 계속해서 저항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후지타 카즈키가 아주 뭐 펀치를 섞다가 케이지 쪽에 가서는 뭐 테이크다운을 성공시켰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후지타의 마이타임입니다. 아, 그렇죠. 네, 마이타임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네. 네. 넥타마타의 후지타. 네, 2라운드 시작합니다. 자, 공안동 로킥을 좀 사용해 봤습니다. 나는데요. 발을 풀어봤습니다. 후지타 카즈키. 다시 케이지로 갑니다. 공안동 어떻게 한 방 뻗고 저렇게 잡히면 네. 똑같은 패턴으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이게 공안동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게 1라운드 때도 못 나왔거든요. 네. 자, 다리로 갑니다. 하체로 갔는데 다리를 벌려서 좀 버텨보고 있는 공안동. 두드려주고 있는 공안동. 팔이 그래도 좀 깊게 들어가서 네. 뽑아보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공안동이 빠져나올 수 있을지. 바짝 붙어있는 후지타 카즈키.
빠져나왔습니다. 공간도 베디킥. 오, 베디킥. 자, 어퍼컷 올려줍니다. 후지타. 자, 어퍼컷과 훅을 계속 사용해주고 있는 후지타 카즈유키. 아, 드디어 돌아 나오나요? 라이트 왼손, 걸립니다. 그래도 케이지로 계속 가는군요. 네. 사실 후지타가 프라이드 시절, 그러니까 링 경기 시절에는 일단 이런 식의 플레이보다는 일단 하나 태클로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라운드 앤드 파운드로 경기를 이끌어가는 추세, 아니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케이지에 맞춰서 클린 케이지 레슬링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어도 분명히 계속 진화를 했고 성장을 하고 있었던 파이터였다는 게 이번 경기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컷. 그만큼 또 봉환동의 저항이 네. 좀 미약하다. 그렇죠. 강력하지 못하다라는 또 반증일 수도 있고요. 일단 공격을 하다가 케이지로 몰아주고 있는 그 작전이 아직 잘 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라운드 들어와서는 복부의 니킥이라든지 어퍼컷도 좀 섞어주고 있는 후지타 카즈유키입니다. 오, 네. 워터 어퍼컷 나오지를 못하고 있네요. 네. 예. 덧버리로 좀 약간 흔들어 봤는데 꿈쩍도 않습니다. 후지타. 후지타의 카즈유키 입장에서 뭐 재미는 재미대로 보고 시간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승현 해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체력적인 소진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오, 네, 급한 작업이 흘러봤습니다. 오히려 영리하게 경기를 이끌려면 저런 것을 좀 자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후지타 입장에서는요. 킥복싱을 계속 시도해주고 있습니다. 후지타 카즈유키. 허브딘 주심이 굉장히 좀 마치 그 박물관에 온 듯이 네. 아주 침착하게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브딘은 또 원래 이렇게 개입을 많이 안 하는 주심으로 네. 속합니다. 그러니까 트리트 싸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브레이크를 잘 안 시켜요. 네, 오늘은 꽤 많이 시켰습니다. 네. 2라운드 1분 남았습니다. 다시 브레이크를 시키는 허브딘 주심. 브레이크 시킵니다. 저 로킥. 다시 쭉쭉 밀립니다. 공안도. 현지에서는 좀 야유가 쏟아지고 있네요. 저희 셋 다 모두 좀 예상치 못한 진행이어서 네. 당황스럽네요. 공안동 선수가 밀리면 밀리는 야,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로블로가 네. 들어갔거든요. 로블로 이후에 양면 쪽에 펀치를 맞았습니다. 지금 로블로가 받아들여졌는데 그 이후에 또 공격을 맞았습니다. 펀치를 맞고 좀 고통스러워했죠. 네. 공안동. 일단 공안동 선수가 밀리지 않아야 될 텐데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공안동 선수가 일단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걸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기술적인 네. 한계도 보이고요.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바디를 그리고 안면 두 번의 어퍼컷. 그리고 굉장히 서운하게 쳐다봤습니다. 째려봤어요. 네네네. 네. 어쩜 나한테 이럴 네, 수 있느냐. 형 왜 이래 이러, 네. 이러기야 라는 눈빛이었거든요. 이제 좀 힘들어하고 있는 후지타 카즈유키인데 그래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패턴 가운데 가장 또 승리와 가까울 수 있는 방법이죠. 네.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 나이와 최근 네. 전적에만 놓고 너무 판단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체격과 힘의 차이가 두 선수한테 분명히 있고요. 레슬링 기능,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후지타가 유리하기 때문에 경기가 같은 패턴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도 공안동이 그걸
좀 뒤집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복싱 베이스의 공한동 선수인데 그 베이스를 제대로 좀 보여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이는 공한동인데요. 경기를 치르지 못하나요? 네. 이렇게 되면 후지타카주의 계승민가요? 어떤 재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 속행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칙에 의해서 경기가 일단 중단됐기 때문에 네네. 이것에 대한 심판의 룰 적용과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UFC 내에서도 이제 그 의도치 않은 플레이 때문에 경기가 중단됐는데 맞은 선수의 그 남은 그 경기 그 진행 여부 그 가능 여부에 따라서 판정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공한동 선수는 경기를 더 뛸 수 없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일단 이 왼손이 경기 좀 주요 장면입니다. 앞서 그 로블로 장면을 다시 좀 보고 싶은데요. 무릎이 일단 급소로 들어갔어요. 네. 여기거든요. 그러나 뭐 본인이 잘 알겠지만 그렇죠. 이 각도에서는 그렇게 경기를 못할 정도의 충격이 들어갔나 싶거든요. 네. 의문부호가 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제 본인이 선택했습니다. 공한동 선수가 경기를 더 뛰지 못하겠다라는 신호를 보냈고요. 공식 판정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한동은 마지막 어퍼컷에 대한 서운함을 네.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후지타 선수는 이제 로블로를 인식을 못한 상황에서 연속적인 네. 공격이 들어간 거여가지고 이거 참 애매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북미 통합룰이 개정된 룰에서는 비디오 리플레이가 있습니다. 네네. 경기가 끝나면 비디오 리플레이로 판독을 해서 저 공격이 반칙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엄살이었는지를 가려내거든요. 네. 지금은 어떤 룰이 적용될지는 지켜보겠습니다. 후지타 카즈유키의 승리로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은 일단 지난 경기죠. 일단 심건우 선수의 경기와 비슷한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경기 속행 의사를 밝히지 않은 선수의 공격을 맞은 걸 진짜 파악을 해보니까 크게 데미지가 없었다라고 이제 심판진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후지타카즈유키에게 TKO 승을 준 결과가 이제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후지타카즈유키 선수의 반칙 패였다면 더 논란이 됐을 것 같은 그런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로데프시 047 파트 1 경기를 전해드렸고 저희는 잠시 후 파트 2 무장급 그랑프리 8강전과 가비 가르시아 대 베로니카 푸티나의 맞대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